안녕하세요. 건강한 식단의 핵심은 혈당 조절입니다. GI, 즉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혈당 수치를 서서히 상승시키므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지요. GI가 낮은 음식은 일반적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체중 관리, 심장 건강 개선 및 당뇨병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오늘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7가지와 그들의 건강 효능을 알아볼게요. 첫째, 렌즈콩. 이 작은 콩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통곡물빵. 정제된 밀가루빵보다 GI가 낮아 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킵니다. 셋째, 오트밀. 복합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천천히 혈당을 상승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넷째, 사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요거트. 특히 그릭 요거트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여섯째, 아몬드. 건강한 지방, 단백질, 섬유질을 함유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심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일곱째, 바나나. 익지 않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더 낮고 장 건강을 지원하는 저항성 전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식단에 포함시켜 혈당 수준을 건강하게 관리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이 전반적인 웰빙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